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4과를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24과의 제목은 부모님 선물로 뭐가 좋을까요? 입니다. 부모님께 선물을 드리려고 해요. 뭐가 좋을까요? 이것에 대해 이야기할 겁니다. 오늘 배울 문법을 한번 볼까요? 24과에서 배울 첫 번째 문법은 N으로입니다. 오늘 제목에 부모님 선물로 이렇게 말했어요. N으로 이 문법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법은 N이라도입니다. N이라도는 어떤 의미일까요? 자, 우리 두 사람의 대화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방학에 고향에 가려고 하는데 부모님 선물로 뭐가 좋을까요? 글쎄요, 인삼이 어때요? 한국은 인삼이 유명해요. 그게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친구들한테는 어떤 선물이 좋을까요? 친구들 것도 살 거예요? 네, 제가 유학 오기 전에 고향 친구들한테 도움을 많이 받아서 작은 선물이라도 주고 싶어요. 그럼 인사동에 한국 전통 물건이 많으니까 같이 가볼래요? 네, 여러분 잘 들었어요. 오늘 첫 번째 문법은 N으로입니다. 부모님 선물로 뭐가 좋을까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N으로를 사용한 문장을 다시 한번 볼까요? 가가 말합니다. 에릭 씨 생일 선물로 뭐가 좋을까요? 나가 말합니다. 운동화를 주는 게 어때요? 오늘 문법 N으로는 에릭 씨 생일 선물을 줄 거예요. 생일 선물이에요. 뭐가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생일 선물로 뭐가 좋을까요? 두 번째 문장도 보겠습니다. 점심으로 뭘 먹으면 좋을까요? 나가 답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김밥이 좋겠어요. 점심으로입니다. 점심을 먹을 거예요. 점심이에요. 뭐가 좋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점심으로 뭘 먹으면 좋을까요? 자, 이 문법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N입니다. 취미, 룸메이트 두 개의 N에 받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받침이 없습니다. 받침이 없으면 로를 씁니다. 여러분 이제 모두 알아요. N 뒤에 N에 받침이 없으면 N 뒤에 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모두 압니다. 두 번째 N을 볼까요? 점심, 졸업 여행 두 개의 N에 받침은 네, 받침이 있습니다. 받침이 있으면 의도 네, 있습니다. 받침이 있으면 의로 이렇게 말합니다. N 뒤에 으로를 쓸까요? 로를 쓸까요? 여러분이 N에 받침이 있어요? 없어요? 잘 보면 로입니까? 으로입니까? 선택할 수 있어요. 자, 선생님이 한 개만 더 말할 거예요. 이 문장이 어때요? 생일 선물로 운동화를 주었어요. 생일 선물이에요? 뭐예요? 운동화입니다. 여러분, 생일 선물 받침이 있습니다. 받침이 있어요. 그러면 으로입니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받침이 무엇입니까? 중요해요. 여기에 받침은 르, 선물입니다. 을 받침이 있으면 네, 조금 다릅니다. 생일 선물 으로는 틀립니다. 어떻게 써야 해요? 생일 선물 네, 로입니다. 받침이 있을 때, 없을 때, 의가 있어요, 없어요, 달라요? 받침이 있으면 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물, 르 받침이 있으면 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생일 선물로 뭐가 좋아요? 운동화를 주었어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선생님하고 같이 연습해 볼까요? 첫 번째 연습은 답을 만들어 보세요 입니다. 1번 가가 말합니다. 웬 케이크예요? 케이크를 보고
이 케이크가 왜 있어요? 모릅니다. 그래서 물어봐요. 웬 케이크예요? 나아가 말합니다. 친구 생일 선물 케이크를 샀어요. 이 케이크는 무엇입니까? 네, 친구 생일 선물입니다. 친구 생일 선물, 오늘 배운 문법은 N으로입니다. 으로를 사용해야 합니다. 받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받침입니다. 선물, 르 받침이에요. 그러면 으가 있어요? 없어요? 네, 맞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 생일 선물로 케이크를 샀어요. 이 케이크는 친구 생일 선물입니다. 2번도 볼까요? 웬 케이크예요? 자, 이번에는 취미 케이크를 만들었어요. 이 케이크는 무엇입니까? 네, 취미입니다. 케이크를 만드는 것이 이 사람의 취미입니다. 취미 뒤에 N으로를 써야 합니다. 미는 네, 받침이 없습니다. 받침이 없으면 의도 맞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취미로 케이크를 만들었어요. 이 케이크는 취미로 만든 거예요. 케이크를 만드는 것이 취미입니다. 3번도 볼까요? 웬 케이크예요? 점심 케이크를 먹으려고요. 이 케이크는 무엇입니까? 네, 점심입니다. 점심 무엇이에요? 케이크입니다. 점심 이 단어는 받침이 있네요. 받침이 있어요. 그러면 의도? 네, 맞아요.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점심으로 케이크를 먹으려고요. 이 케이크는 점심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4번을 볼까요? 치킨을 좋아해요? 물어봅니다. 나가 말합니다. 네, 좋아해요. 저는 어제도 야식 치킨을 먹었어요. 어제도 치킨을 먹었어요. 그 치킨은 무엇입니까? 네, 야식입니다. 여러분, 야식이 뭐예요? 밤에 조금 배가 고파요. 저녁이 아니에요. 더 늦은 시간에 밤에 11시, 12시 그런데 배가 고파요. 그때 먹으면 우리는 저녁이라고 하지 않아요. 저녁은 벌써 그 전에 먹었어요. 저녁을 먹은 후에 또 밤에 배가 고파요. 그때 먹는 것을 야식이라고 합니다. 치킨을 먹었어요. 이 치킨은 야식이었습니다. 자, 야식 받침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합니까? 네, 네, 저는 어제도 야식으로 치킨을 먹었어요. 야식 받침이 있어요. 그래서 으로 으도 있습니다. 마지막 5번입니다. 치킨을 좋아해요? 물어봅니다. 네, 좋아해요. 저는 식사 치킨을 자주 먹어요. 저는 치킨을 자주 먹어요. 그때 치킨은 무엇입니까? 야식이에요? 아니요. 이 사람은 식사입니다. 밥이에요. 식사. 자, 식사 받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식사로 치킨을 자주 먹어요. 자, 여러분, N으로 으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잘 말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하고 먼저 답을 만들어 봤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쉽지요? 이제 두 번째 연습을 같이 해볼까요? 두 번째 연습은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입니다. 1번입니다. 부모님 선물, 인삼이 좋을 것 같아요. 이 인삼은 무엇입니까? 네, 부모님 선물입니다. 부모님 선물 뒤에 로를 씁니까? 으로를 씁니까? 자, 부모님 선물 받침이 중요합니다. 르 받침이네요. 이것을 문장으로 만들어 보세요. 어떻게 만들었어요? 네, 이렇게 만듭니다. 부모님 선물로 인삼이 좋을 것 같아요. 선물 으로가 아닙니다. 로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다 알아요. 2번을 볼까요? 취미 피아노를 배운 적이 있어요. 저는 피아노를 배운 적이 있어요.
그때 피아노를 배운 것은 무엇입니까? 네, 취미입니다. 자, 취미. 미, 받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만들었어요? 선생님하고 볼까요? 어떻게 합니까? 네, 취미로 피아노를 배운 적이 있어요. 취미로 이렇게 말합니다. 자, 3번입니다. 아침 빵과 우유를 자주 먹어요. 빵과 우유는 네, 아침입니다. 아침, 받침이 있네요. 자, 여러분 이제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만들었어요? 선생님하고 같이 봅니다. 아침으로 빵과 우유를 자주 먹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만들었지요? 이제 4번입니다. 졸업 여행 장소, 제주도가 좋을 것 같아요. 제주도는 무엇입니까? 졸업 여행 장소입니다. 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친구들과 선생님하고 같이 여행을 가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졸업 여행이라고 합니다. 졸업 여행 장소, 제주도는 졸업 여행 장소로 이야기합니다. 자, 졸업 여행 장소, 받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듭니까? 여러분이 먼저 만들고 큰 소리로 한번 말해보세요. 말했어요? 선생님하고 같이 볼까요? 졸업 여행 장소로 제주도가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합니다. 이제 5번입니다. 운동, 하루에 30분 걸어보세요. 하루에 30분 걸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네, 운동입니다. 운동은 받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듭니까? 네, 운동으로 하루에 30분 걸어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문장을 잘 만들었지요? 선생님하고 같이 문장을 만드는 연습을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문법이 아주 쉽지요? 자, 세 번째 연습입니다. 대화를 만들어 보세요. 1번, 가 말합니다. 뭘 먹을까요? 뭘 먹을까요? 앞에 네, 오늘 문법 N으로를 사용할 거예요. 그런데 가만 보면 어떤 단어를 쓸까요? 모릅니다. 나를 봐야 해요. 나를 봅시다. 뜨거운 음식을 먹었으니까 시원한 아이스크림이 어때요? 이렇게 말했어요. 가하고 나 대화를 봅니다. 뜨거운 음식을 먹었어요. 과거입니다. 뜨거운 음식을 이미 먹었어요. 끝났습니다. 뜨거운 음식을 다 먹었어요. 그 후에 시원한 아이스크림을 먹어요. 여러분, 음식을 먹은 후에 아이스크림은 밥은 아닙니다. 밥 식사가 끝난 후에 아이스크림을 먹어요. 커피를 마셔요. 또 뭐 과일을 먹어요. 이럴 때 쓰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알아요? 식사가 끝났습니다. 그 후에 다른 것을 또 먹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해요? 네, 후식이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는 야식이라는 단어를 봤어요. 야식은 밤 늦은 시간에 저녁을 전에 다 먹었어요. 저녁 먹은 후에 밤에 또 배가 고파요. 그때 먹으면 야식이에요. 그리고 후식은 식사 후에 또 다른 것을 조금 먹는 거예요. 식사가 아닙니다. 자, 후식입니다. 후식 그리고 으로를 사용할 거예요. 받침이 있어요, 없어요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할까요? 이렇게 합니다. 후식으로. 후식 받침이 있어요. 그래서 의도 있습니다. 후식으로 뭘 먹을까요? 아이스크림을 먹어요. 여러분은 후식으로 뭘 먹어요? 네, 후식은 여러 가지 먹을 수 있습니다. 자, 아이스크림은 후식입니다. 이제 2번을 볼까요? 또 질문합니다. 배운 것이 있어요? 그런데 앞에 무슨 단어를 써야 할까요? 지금은 모릅니다. 나를 봅니다. 네, 저는 시간이 있을 때 잠깐 기타를 배웠어요.
배운 것이 있어요? 기타를 배웠어요. 그런데 이때 기타를 배운 것은 무엇입니까? 시간이 있을 때 잠깐 재미있어요, 좋아해요. 그래서 시간이 있을 때 잠깐 배웠어요.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해요? 일입니까? 아닙니다. 공부입니까? 아닙니다. 여행입니까? 아닙니다. 무엇이에요? 네, 취미입니다. 여러분은 취미 이 단어를 알아요. 자, 기타를 배웠어요. 취미입니다. 취미. 그러면 어떻게 쓸까요? 네, 이렇게 씁니다. 취미로입니다. 취미 받침이 없어요. 그래서 의도 없습니다. 로입니다. 자, 3번을 볼까요? 뭐가 좋을까요? 물어봅니다. 나 어머니께 꽃을 드리는 게 어때요? 자, 꽃입니다. 어머니께 꽃을 드려요. 그러면 이것이 무엇입니까? 어머니께 무엇을 드리는 거예요? 네, 선물입니다. 어머님께 꽃을 드려요. 이 꽃은 어머니 선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합니다. 어머니 선물로 이렇게 말해요. 어머니 선물로 뭐가 좋을까요? 어머니께 꽃을 드리는 게 어때요? 이 꽃은 선물입니다. 선물, 르 받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을을 쓰지 않아요. 로만 씁니다. 자, 여러분 잘하고 있어요. 이제 4번입니다. 어떤 친구가 좋아요? 물어봅니다. 나는 기숙사에서 같이 살아야 하니까 저하고 성격이 비슷한 친구가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친구, 그런데 보세요. 기숙사에서 같이 살아야 한다고 했어요. 기숙사에서 같이 사는 친구를 우리는 N 이 단어를 알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해요? 맞아요. 룸메이트입니다. 룸메이트, 어떤 친구가 좋아요? 저하고 성격이 비슷한 친구가 좋을 것 같아요. 자, 룸메이트 어떻게 씁니까? 룸메이트로 어떤 친구가 좋아요? 입니다. 룸메이트 이 단어를 알아요? 받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 의가 없습니다. 마지막 5번입니다. 어디가 좋을까요? 질문했어요. 무슨 질문이에요? 나를 봅니다. 남산에 가면 야경을 볼 수 있어요. 자, 어디가 좋을까요? 물어봤어요. 그런데 남산을 추천했습니다. 남산은 어떤 장소입니까? 야경을 볼 수 있어요. 남산은 야경. 여러분, 이 단어를 혹시 아세요? 야경이 무엇입니까? 야경은 밤에 아름다운 경치를 보는 것이 야경을 보는 것입니다. 낮에 밝을 때 가는 것이 아니라 밤에 갑니다. 여러분, 남산에 가본 적이 있어요? 남산은 아름답습니다. 낮에 가도 좋아요. 그런데 밤에 가도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남산 위에 올라가요. 서울의 밤의 모습,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밤의 아름다운 모습, 경치를 보면 우리는 야경을 봐요. 이렇게 말합니다. 야경을 볼 수 있어요. 남산은 야경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할까요? 이렇게 합니다. 야경을 볼 수 있는 곳으로. 곧 받침이 있어요. 그래서 의도 있습니다. 가가 질문합니다. 야경을 볼 수 있는 곳 어디가 좋아요? 나가 말합니다. 남산이 좋아요. 남산은 어떤 곳이에요? 야경을 볼 수 있는 곳이에요. 야경이 아름다운 곳이에요. 자, 여러분 이렇게 잘 만들었어요? 선생님하고 같이 대화를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벌써 마지막 연습이네요. 단어를 연결하여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입니다. 1번의 단어가 3개 있습니다. 간식, 과자, 먹다. 먹다 앞에 과자가 있으면 우리는 과자 뒤에 어떤 말을 씁니까? 네, 를을 씁니다. 과자를 먹어요 입니다. 과자를 먹어요. 이때 과자는 무엇입니까? 앞에 간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과자는 간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야식 이 단어도 했습니다. 후식
이 단어도 했어요. 그리고 간식이 나왔네요. 간식이 무엇입니까? 식사가 아닙니다. 식사를 한 후에 또 다른 식사를 하기 전에 식사와 식사 사이에 조금 배가 고프면 과자를 먹어요. 또 초콜릿을 먹어요. 어떤 사람은 아이스크림을 먹어요. 그런 것을 간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점심을 12시에 먹었어요. 또 1시에 먹었어요. 저녁은 6시, 7시에 먹을 거예요. 그런데 오후 3시, 4시 그때쯤에 아주 조금 배가 고파요. 그때 밥을 먹으면 저녁을 먹을 수 없어요. 그때는 저녁을 먹지 않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3시, 4시쯤에 밥은 먹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많이 배고프지 않아요. 과자만 조금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때 먹는 것을 우리는 간식이라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은 이 단어를 알 거예요. 자, 과자를 먹어요. 이때 과자가 무엇입니까? 간식입니다. 그러면 세 개의 단어를 하나의 문장으로 어떻게 만듭니까? 네, 이렇게 만듭니다. 간식으로 과자를 먹었어요. 간식, 받침이 있어서 의도 있습니다. 2번을 보겠습니다. 가족여행, 제주도 가다. 우리는 가다 앞에 장소가 있으면 어떤 말을 뒤에 씁니까? 네, 에를 씁니다. 어디에 가요? 제주도에 가요입니다. 그러면 제주도에 가요, 이때 제주도에 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족여행입니다. 가족여행 뒤에 오늘 배운 문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자, 어떻게 만들까요? 이렇게 합니다. 가족여행으로 제주도에 갔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만들었지요? 3번을 볼까요? 동생 선물, 티셔츠 사다. 사다 앞에 N 단어가 있으면 티셔츠 뒤에 무엇을 쓸까요? 네, 를입니다. 티셔츠를 사다. 그러면 티셔츠를 샀어요. 티셔츠는 무엇입니까? 동생 선물입니다. 오늘 배운 문법은 동생 선물 뒤에 씁니다. 자, 여러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만든 후에 큰 소리로 한번 말해 보세요. 말했어요? 선생님하고 볼까요? 동생 선물로 티셔츠를 샀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했지요? 네, 4번입니다. 취미, 그림, 그리다. 그리다 앞에 그림을 씁니다. 그림 뒤에는 네, 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다. 그림을 그려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취미입니다. 시간이 있으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합니다. 취미예요. 자, 어떻게 말할까요? 여러분이 만들고 한번 큰 소리로 말해보세요. 말했어요? 선생님하고 봅니다. 네, 취미로 그림을 그렸어요. 이렇게 합니다. 자, 여러분 잘 만들고 있지요? 이제 마지막 5번입니다. 여자 선물, 화장품, 좋다. 좋다가 있습니다. 좋다는 AV가 아니에요. DV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N 뒤에 우리는 을를 쓰지 않아요. 화장품 좋아요. 그러면 화장품 뒤에 무엇을 씁니까? 네, 이를 씁니다. 화장품이 좋아요. 화장품이 좋아요. 이때 화장품 뭐예요? 여자 선물입니다. 여자 선물이에요. 화장품이 좋아요. 그러면 이 문장을 어떻게 만들까요? 여러분이 먼저 만들고 큰 소리로 한번 말해보세요. 말했어요? 선생님하고 보겠습니다. 여자 선물로 화장품이 좋아요. 이때 화장품은 여자 선물입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하고 같이 오늘 배운 N으로를 사용해서 여러 가지 연습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2강에서는 두 번째 문법
엔이라도를 배우겠습니다. 엔이라도 이 문법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먼저 문장을 볼까요? 가가 말합니다. 배가 고픈데 집에 밥이 없어요. 아, 밥을 먹고 싶습니다. 하지만 집에 밥이 없어요. 무엇을 먹을까요? 나가 말합니다. 라면이라도 드세요. 자, 여러분, 두 사람의 대화를 보세요. 배가 고픕니다. 집에 밥이 있으면 밥을 먹고 싶어요. 밥을 먹을 거예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보니까 밥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밥을 먹고 싶은데 밥이 없어요. 그러면 나, 라면 어때요? 괜찮아요? 라면이라도 드세요. 자, 라면이라도 드세요. 이 말은 처음부터 아, 배가 고파요. 나는 오늘 라면을 먹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했습니까? 아닙니다. 라면을 먹고 싶어요. 생각하지 않았어요. 밥을 먹고 싶어요. 하지만 밥이 없어요. 그러면 할 수 없습니다. 다른 것. 라면 아주 좋아하지 않지만 처음부터 먹고 싶었던 것이 아니지만 괜찮아요. 라면이라도 괜찮아요. 할 때 라면이라도 드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두 번째를 한번 볼까요? 날씨가 너무 추운데 버스가 안 와요. 여러분, 날씨가 추울 때 버스를 기다려 봤어요? 너무 추워요. 그런데 버스가 안 와요. 어떡할까요? 힘들어요. 그때 나가 말합니다. 그럼 택시라도 타는 게 어때요? 여러분, 버스를 기다리고 있어요. 왜 버스를 기다려요? 버스를 타려고 기다립니다. 버스를 탈 거예요. 택시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버스가 너무 안 와요.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두 번째 생각. 처음에는 버스를 타고 싶었지만 버스가 안 와요. 그래서 택시 이것도 괜찮아요? 할 수 없어요. 택시라도 타는 게 어때요? 입니다. 여러분이 학생이에요. 학생은 보통 버스를 많이 탑니다. 택시는 비쌉니다. 그래서 타지 않지만 지금 날씨가 너무 추워요. 버스가 안 와요. 힘들어요. 그러면 택시는 조금 비싸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때 택시라도 타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배우는 문법 엔이라도는 처음부터 그것을 생각했어요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것을 하고 싶었어요. 이것도 아닙니다. 처음에 하고 싶은 것이 있었지만 그것을 못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생각한 것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이것도 괜찮아요. 할 때 이라도를 씁니다. 자, 엔이라도는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까요? 엔 단어가 있습니다. 택시, 과자. 자, 이 두 개의 단어의 받침이 네, 없습니다. 받침이 없을 때에는 네, 라도입니다. 이가 없습니다. 택시라도, 과자라도 이렇게 해요. 처음부터 택시를 타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다른 것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택시 이것도 괜찮아요. 택시라도 탑니다. 처음부터 과자를 먹고 싶었어요? 아닙니다. 다른 것을 먹고 싶었지만 그것을 먹을 수 없어요. 그러면 과자가 있네요. 과자도 괜찮아요. 할 때 과자라도입니다. 자, 그 다음 단어를 볼까요? 선물, 라면 이렇게 있네요. 선물, 라면 받침이 네, 있습니다. 받침이 있으면 이라도입니다. 선물이라도, 라면이라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엔이라도는 받침이 있으면 이가 있습니다. 받침이 없으면 이도 없습니다. 의하고 같아요. 여러분, 아주 쉽게 문장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조금 중요한 설명을 선생님이 할 거예요. 한번 보세요. 밥이 없으면 라면을 드세요. 이 문장 맞아요. 우리가 엔이라도를 배우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밥이 없어요? 그러면 라면을 드세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문법을 배웠어요. 라면이라도. 라면을 드세요도 괜찮아요. 그런데 라면이라도 드세요는 라면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라면을 먹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괜찮아요. 어쩔 수 없어요. 라면이라도 드세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여기에 보면 제주도에 못 가면 부산에 가는 게 어때요? 이런 문장이 있어요. 제주도에 가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제주도에 갈 수 없어요. 그러면 두 번째 다른 방법 어디도 괜찮아요? 부산도 조금 괜찮을 것 같아요. 제주도에 못 가요. 그러면 부산 여기도 조금 괜찮아요. 부산 처음에 가고 싶은 곳은 아니지만 네, 부산에 가는 게 어때요?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 라면을 드세요 뒤에 을 쓰지 않고 이라도를 썼습니다. 이번에 부산에 가세요 하면 부산 뒤에 에를 쓰지 않고 부산이라도 가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부산에라도 가세요. 을 사용하지 않지만 에는 어디에 가요 중요한 조사입니다. 에는 같이 씁니다. 그래서 부산에 라도 가세요 이렇게 말해요. 을은 사용하지 않지만 다른 것은 쓰는 것이 있어요. 에 말고 다른 것도 있어요. 선생님이 설명할게요. 시험 공부를 지난주부터 못했어요. 시험 공부를 못했어요. 그러면 오늘부터 하세요. 시간이 별로 없지만 오늘부터 하세요 이렇게 말해요. 자, 여기도 오늘 뒤에 부터 이런 말이 있어요. 부터도 네, 이라도를 쓸 때 부터도 씁니다.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요. 오늘부터라도 하세요. 부산에 가세요. 부산에라도 가세요. 오늘부터 하세요. 오늘부터라도 하세요. 에 하고 부터는 없어지지 않아요. 또 있습니다. 여러분, 부터가 있으면 우리는 까지도 배웁니다. 9시까지 갈 수 없어요. 처음에 생각했어요. 9시까지 갈 거예요. 그런데 갈 수 없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9시 30분까지 처음에 생각한 건 아니지만 두 번째 생각 9시 30분까지 이것도 괜찮아요. 가야 해요. 입니다. 자, 9시 30분 뒤에 까지를 썼네요. 까지도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9시 30분까지라도 가야 해요. 부터라도 같이 씁니다. 까지라도 같이 씁니다. 자, 여러분 또 있습니다. 이런 문장이 있어요. 부모님한테 전화할 수 없으면 친구한테 전화하세요. 처음에 생각했어요. 부모님한테 전화할 거예요. 부모님한테 전화하고 싶어요. 그런데 전화할 수 없으면 두 번째 방법 친구는 어때요? 친구도 괜찮아요. 친구한테 전화하세요. 이때 라도를 쓰면 네, 여기 한테 이것도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한테라도 전화하세요. 자, 여러분 N이라도는 처음에 생각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처음에 생각한 것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두 번째 이건 어때요? 이것도 괜찮아요. 처음부터 하고 싶은 것은 아니지만 네, 어쩔 수 없어요. 괜찮아요. 이런 의미가 N이라도예요. N이라도는 N 뒤에 씁니다. 을, 를은 함께 쓰지 않아요. 하지만 다른 것은 함께 쓰는 것이 많이 있어요. N이라도, N 한테라도, 부터라도, 까지라도, 그리고 에라도 이런 것은 같이 씁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이 설명했지만 한번 들었어요. 잘 몰라요.
선생님하고 같이 연습하면서 오늘 문법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네, 선생님하고 같이 연습해 볼까요? 첫 번째 연습은 답을 만들어 보세요 입니다. 배가 고픈데 밥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처음에 먹고 싶은 것은 네, 밥입니다. 하지만 밥이 없어요. 그러면 빵 이것도 괜찮아요 입니다. 빵 뒤에 N이라도 어떻게 쓸까요? 빵 받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빵이라도 먹어요. 쉽습니다. 자, 2번입니다. 배가 고픈데 밥이 없으면 밥이 없어요. 그러면 무엇을 먹을까요? 아, 과자가 있어요. 이것도 조금 괜찮아요. 배가 고플 때 과자를 먹으면 배가 불러요? 아마 아닐 거예요. 하지만 밥이 없어요. 그래서 과자도 조금 괜찮아요 말합니다. 과자 뒤에 받침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네, 과자라도 먹어요 입니다. 3번을 볼까요? 배가 고픈데 밥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라면도 없어요. 빵도 없어요. 과자도 없어요. 어떻게 해요? 아, 그러면 우유 마셔요. 그러면 아마 조금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우유 받침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네, 우유라도 마셔요 입니다. 자, 4번입니다. 고향에 가고 싶어요. 하지만 갈 수 없으면 어떻게 해요? 고향 음식 먹어요. 고향에 갈 수 없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고향 음식 먹어요. 고향 음식 받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네, 고향 음식이라도 먹어요 입니다. 마지막 5번을 볼까요? 고향에 가고 싶지만 갈 수 없으면 가족한테 전화를 해요지요. 전화해요 입니다. 그러면 전화 받침이 없어요. 어떻게 할까요? 네, 가족한테 전화라도 해요. 자, 답을 만들어보는 연습 문제 우리가 5개 해봤습니다. 이 5개는 모두 무엇을 해요? 이렇게 문장을 만들었어요. 무엇을 해요에 을은 함께 쓰지 않아요. 이라도 해요.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선생님하고 같이 답을 만들어보는 연습을 먼저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 두 번째 문장을 만들어보는 연습입니다. 1번이에요. 주스가 없으면 물 마셔요. 처음에 마시고 싶은 것이 뭐예요? 주스입니다. 하지만 주스가 없어요. 그러면 두 번째, 물도 괜찮아요. 물 마셔요. 물 받침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네, 여러분 이렇게 만들었어요. 주스가 없으면 물이라도 마셔요 입니다. 자, 2번입니다. 지하철이 없으면 택시 탈 거예요. 지하철을 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은 지하철이 없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다른 생각, 택시를 생각했어요. 택시가 많이 비싸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지하철이 없습니다. 그래서 택시 탈 거예요. 자, 택시를 타요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라도 하고 을은 같이 쓰지 않아요. 자, 어떻게 문장을 만듭니까? 네, 지하철이 없으면 택시라도 탈 거예요. 처음부터 택시를 타고 싶어요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3번을 볼까요? 고향 음식을 먹고 싶어요. 하지만 먹을 수 없으면 고향 음식 사진을 봐요. 네, 여러분, 사진을 보면 고향 음식을 먹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지만 먹을 수 없으면 사진, 이것을 봐요. 그리고 고향 음식 생각해요. 그냥 이것도 괜찮아요 입니다. 좀 아쉬워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자, 고향 음식을 먹을 수 없으면 고향 음식 사진을 봐요예요. 그러면 을하고 이라도를 같이 쓸까요? 아니지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네,
고향 음식을 먹을 수 없으면 고향 음식 사진이라도 봐요입니다. 자, 4번을 볼까요? 세실 씨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세실 씨가 전화를 안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두 번째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세실 씨의 룸메이트가 있어요. 아마 세실 씨하고 세실 씨 룸메이트가 기숙사에 같이 있을 거예요 생각했습니다. 세실 씨 룸메이트 전화해 보세요. 자, 여러분 전화해요. 그러면 누구한테 전화합니까? 에요. 세실 씨 룸메이트한테 전화해요. 한테를 쓰는 곳입니다. 한테하고 이라도는 같이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때요? 자, 선생님하고 같이 문장을 볼까요? 세실 씨가 전화를 안 받으면 세실 씨 룸메이트 한테라도 전화해 보세요. 한테하고 라도는 같이 쓰는 겁니다. 한테 없어지지 않아요. 한테라도 전화해 보세요. 중요합니다. 자, 5번도 볼까요? 병원이 너무 멀어요. 자, 지금 아파요. 배가 아파요. 병원에 가고 싶어요. 하지만 병원이 너무 멀어요. 갈 수 없어요. 그러면 약국. 네, 가까운 약국 여기에 갑니다. 여러분, 약국에 가는 게 어때요? 에를 써야 합니다. 에는 이라도와 같이 씁니까? 네, 같이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병원이 너무 멀면 가까운 약국에 뒤에 라도를 같이 써요. 가까운 약국에라도 가는 게 어때요? 자, 여러분, 선생님이 아까 말했어요. 을,를은 이라도와 같이 쓰지 않아요. 하지만 같이 쓰는 조사가 몇 개 있어요. 조금 전에 네, 에라도 이것도 했어요. 4번에서 한테라도 이것도 했어요. 함께 쓰는 조사가 몇 개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기억해 주세요. 선생님하고 같이 문장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여러분, 대화를 만들어 보는 연습입니다. 1번, 지금 밥이 없는데 빵은 어때요? 말합니다. 그러면 나, 네, 밥을 먹고 싶지만 밥이 없어요. 그러면 네, 빵도 괜찮아요. 입니다. 빵 주세요. 그러면 빵을 주세요. 을 쓰지 않고 이라도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빵이라도 주세요. 여러분 여기에 빵을 이라도 이러면 안 돼요. 빵이라도 주세요. 입니다. 2번입니다. 우유가 없네요. 물도 괜찮아요? 네, 마실래요. 처음에 마시고 싶은 것은 우유였습니다. 하지만 우유가 없어요. 물도 괜찮아요? 네, 마실래요. 무엇을 마실래요? 입니까? 우유입니까? 아니지요. 물도 괜찮아요? 네, 물을 마실래요. 우유가 없어요. 그래서 물을 마실래요? 입니다. 그러면 물을, 을 자리에 이라도를 써야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합니다. 물이라도 마실래요? 여러분도 이렇게 만들었지요? 자, 3번입니다. 바다를 보고 싶습니다. 바다를 보고 싶은데 제주도에 갈 수 없어요. 바다를 보고 싶어요. 처음에 생각한 것은 제주도예요. 아, 제주도가 좋아요. 하지만 제주도에 갈 수 없어요. 우리 부산에 갈까요? 부산은 두 번째 생각입니다. 부산에 갈까요? 좋아요. 갑시다. 자, 어디입니까? 제주도입니까? 부산입니까? 네, 부산입니다. 부산 갑시다. 부산에입니다. 에는 이라도와 함께 씁니까? 네, 함께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부산에 라도 같이 씁니다. 부산에 라도 갑시다. 4번이에요. 손님, 죄송하지만 파란색은 다 팔리고
하얀색만 남았어요. 손님이 사고 싶은 것은 파란색이에요. 그런데 파란색은 다 팔렸습니다. 그래서 하얀색만 남았어요. 손님이 말합니다. 아, 그래요? 파란색을 사고 싶지만 파란색이 없으면 어쩔 수 없어요. 하얀색 이것도 네, 괜찮아요. 입니다. 하얀색 주세요. 하얀색을 주세요. 자, 여기에 오늘 배운 문법을 어떻게 씁니까? 네, 하얀색이라도 주세요. 입니다. 자, 마지막 5번입니다. 내일이 시험인데 아직도 공부를 안 했어요. 내일이 시험이에요. 공부를 안 했어요. 걱정합니다. 나가 말해요. 아직 시간이 있어요. 하세요. 언제 하세요? 자, 시험 공부를 안 했어요. 내일이 시험이에요. 시간이 있습니다. 하세요. 공부하세요. 언제 공부하세요? 오늘이에요. 자, 오늘부터 시작해요. 오늘부터입니다. 오늘부터 이 자리에 이라도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부터. 네, 오늘부터, 지금부터, 지금부터 라도. 부터와 라도는 같이 씁니다. 여기에 지금부터라도 하세요. 또 오늘부터라도 하세요. 모두 맞습니다. 부터라도 같이 쓰는 것을 여러분이 잘 생각해 주세요. 자, 선생님하고 같이 대화를 만들어 봤어요. 네, 여러분 마지막 연습입니다. 단어를 연결하여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1번입니다. 밥이 없어요. 우유를 마셔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만들었어요? 선생님하고 같이 봅니다. 밥이 없으면 우유라도 마시세요. 이렇게 말해요. 밥이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우유라도 괜찮아요. 마셔요. 마시세요. 입니다. 자, 2번을 볼까요? 전화 안 받아요. 전화를 안 받아요. 여러분 압니다. 문자 메시지 보내요. 문자 메시지를 보내요. 이것도 여러분이 알아요. 그러면 한 문장으로 어떻게 말합니까? 네, 이렇게 합니다. 전화를 안 받으면 문자 메시지라도 보내세요. 전화 통화를 하고 싶지만 전화를 안 받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문자 메시지라도 보내세요. 입니다. 3번을 볼까요? 비행기 표 없습니다. 배 타고 가요. 네, 비행기 표가 없어요. 그러면 배, 이것도 괜찮아요. 배 타고 가다. 자, 문장으로 어떻게 만듭니까? 여러분이 먼저 만들고 한번 큰 소리로 말해보세요. 말했어요? 선생님하고 봅니다. 비행기 표가 없으면 배라도 타고 가세요. 배도 괜찮아요. 입니다. 4번입니다. 건강하다, 살고 싶어요. 오늘 운동하다. 여러분, 살고 싶어요,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앞에 건강하게 살아요,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운동해요, 오늘. 아마 뒤에 부터 이렇게 쓰고 싶을 거예요. 오늘부터 운동해요, 운동하세요, 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의 문장으로 어떻게 만들까요? 이렇게 만듭니다. 건강하게 살고 싶으면 오늘부터라도 운동하세요. 부터와 라도는 같이 씁니다. 이제 여러분이 알아요. 마지막 5번을 볼까요? 가족 말하기 어렵다. 친구 말하다. 여러분 여기에 말하다, 말하다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말하다는 앞에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 뒤에 무엇을 씁니까? 네, 한테 말하다입니다. 가족한테 말해요, 친구한테 말해요. 자, 여기에 오늘 배운 문법을 사용해 볼까요? 어떻게 됩니까? 가족한테 말하기 어려우면 친구한테라도 말하세요. 여기에 한테 뒤에 라도를 썼어요. 한테는 라도하고 같이 쓸 수 있어요. 이제 여러분이 다 압니다. 자, 여러분, N 이라도를 우리가 배웠어요. 그리고 선생님하고 같이 만들어보는 연습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3강입니다. 3강에서 먼저 24과의 본문을 들어볼 거예요. 본문에서 두 사람이 대화를 합니다. 두 사람이 어떤 대화를 합니까? 자, 한번 들어보세요. 이번 방학에 고향에 가려고 하는데 부모님 선물로 뭐가 좋을까요? 글쎄요, 인삼이 어때요? 한국은 인삼이 유명해요. 그게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친구들한테는 어떤 선물이 좋을까요? 친구들 것도 살 거예요? 네, 제가 유학 오기 전에 고향 친구들한테 도움을 많이 받아서 작은 선물이라도 주고 싶어요. 그럼 인사동에 한국 전통 물건이 많으니까 같이 가볼래요? 여러분 잘 들었지요? 후엉 씨하고 지영 씨가 대화를 합니다. 무슨 대화를 했어요? 네, 후엉 씨가 방학 때 집에 가려고 해요. 그때 부모님께 선물을 드리고 싶어요. 부모님 선물을 생각합니다. 뭐가 좋을까요?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고향에 있는 친구들 선물도 사고 싶어요. 고향에 있는 친구들 선물 뭐가 좋을까요? 이야기합니다. 자, 선생님하고 같이 본문을 다시 들어볼 거예요. 본문을 듣고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후엉 씨가 말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번 방학에 고향에 가려고 하는데 부모님 선물로 뭐가 좋을까요? 선생님하고 큰 소리로 읽어요. 이번 방학에 고향에 가려고 하는데 부모님 선물로 뭐가 좋을까요? 지영 씨 이야기를 듣습니다. 글쎄요, 인삼이 어때요? 한국은 인삼이 유명해요. 선생님하고 큰 소리로 읽어요. 글쎄요, 인삼이 어때요? 한국은 인삼이 유명해요. 후엉 씨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게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친구들한테는 어떤 선물이 좋을까요? 자, 선생님하고 큰 소리로 읽어요. 그게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친구들한테는 어떤 선물이 좋을까요? 먼저 후엉 씨와 지영 씨의 대화에서 앞을 조금 들었습니다. 여러분, 후엉 씨와 지영 씨가 대화를 시작했어요. 오늘 배운 문법을 누가 사용했습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 사용했습니까? 네, 후엉 씨가 사용했어요. 후엉 씨가 어떻게 말했어요? 부모님 선물을 사고 싶어요. 부모님 선물로. 자, 무엇에 대해 말합니까? 부모님 선물에 대해 말합니다. 부모님 선물로 뭐가 좋을까요? 지영 씨가 말했어요. 아, 인삼이 어때요? 말했어요. 인삼이 뭐예요? 인삼은? 네, 부모님 선물입니다. 자, 부모님 선물로 뭐가 좋을까요? 오늘 배운 문법이 한 개 나왔습니다. 이제 그 뒤에 대화를 계속 들어볼까요? 먼저 지영 씨 말을 들어보세요. 친구들 것도 살 거예요? 같이 읽어요. 친구들 것도 살 거예요? 후엉 씨 말을 들으세요. 네, 제가 유학 오기 전에 고향 친구들한테 도움을 많이 받아서 작은 선물이라도 주고 싶어요. 선생님하고 읽을까요? 네, 제가 유학 오기 전에 고향 친구들한테 도움을 많이 받아서 작은 선물이라도 주고 싶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길어요. 여러분 모두 큰 소리로 읽었어요? 마지막이에요. 지영 씨 이야기를 들으세요. 그럼 인사동에 한국 전통 물건이 많으니까 같이 가볼래요? 선생님하고 같이 읽어요. 그럼 인사동에 한국 전통 물건이 많으니까 같이 가볼래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영 씨와 후엉 씨 대화에도 오늘 배운 문법이 있습니다. 오늘 배운 문법을 누가 말했어요? 네, 후엉 씨가 말했어요. 어디 있습니까? 작은 선물이라도 주고 싶어요.
여기에 이라도를 썼습니다. 여러분, 선물이에요. 선물을 처음에 생각하지 않았어요? 네,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작은 선물, 이것이 중요해요. 흐엉 씨가 큰 선물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선물이 아주 작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큰 선물 주고 싶지만 돈이 별로 없어요. 학생이에요. 그래서 작은 선물도 좀 아쉽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그것을 주고 싶어요. 작은 선물이라도 주고 싶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지영 씨와 흐엉 씨의 대화를 들었어요. 여러분, 지영 씨와 흐엉 씨의 대화에서 N으로, N이라도 이것을 모두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들으면서 확인해 봤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배운 문법 N으로, N이라도 두 개를 모두 사용해서 대화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화가 있습니다. 두 개의 단어를 써야 합니다. 이 단어는 아래에 있는 단어 중에서 고를 거예요. 첫 번째 대화 연습을 볼까요? 뭘 먹어요? 물어봅니다. 보통 밥을 먹어요. 밥이 없으면 이것을 마셔요. 입니다. 자, 밥을 먹어요. 무엇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잘 몰라요. 우선 첫 번째 단어를 사용할 거예요. 아침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해요? 네. 아침으로 뭘 먹어요? 질문합니다. 아침으로 뭘 먹어요? 보통 밥을 먹어요. 밥은 아침이에요. 밥이 없으면 이것을 마셔요. 조금 괜찮아요? 입니다. 여러분, 마셔요. 마시다예요. 마시다하고 같이 쓸 수 있는 단어는 한 개밖에 없어요. 무엇입니까? 네, 우유입니다. 여러분, 야식을 마셔요. 과자를 마셔요. 이상해요. 우유를 마셔요. 그런데 우유를 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늘 배운 문법을 사용할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유라도 마셔요. 입니다. 자, 두 번째 한 번 더 볼까요? 이번에는 뭘 먹어요? 치킨을 자주 먹어요. 했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아침 했어요. 이제 야식 이 단어를 할 거예요. 선생님이 설명했어요.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밤에, 아주 늦은 밤에 또 배가 고파요. 그때 먹으면 야식이에요. 자, 어떻게 말할까요? 네, 야식으로 뭘 먹어요? 입니다. 야식으로 뭘 먹어요? 아, 보통 치킨을 자주 먹어요. 하지만 치킨을 먹을 수 없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쓸 수 있는 단어는 네, 과자를 조금 전에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과자를 쓸 거예요. 과자, 뒤에 문법을 사용합니다. 어떻게 해요? 네, 과자라도 먹어요. 입니다. 야식으로 뭘 먹어요? 치킨을 자주 먹어요. 그런데 치킨을 먹을 수 없으면 과자 좀 괜찮아요. 과자라도 먹어요. 입니다. 또 다른 대화를 연습해 볼까요? 네, 이번에는 아래에 단어 그리고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씩 우리는 사용할 거예요. 어디가 좋을까요? 물어봅니다. 그리고 제주도가 좋아요. 그런데 갈 수 없으면 또 다른 곳, 여기도 조금 괜찮아요. 입니다. 자, 저는 첫 번째 선택했어요. 바다를 볼 수 있는 곳. 왜냐하면 제주도 때문이에요. 자, 바다를 볼 수 있는 곳. 으로를 씁니다. 바다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제주도는 바다를 볼 수 있는 곳이에요. 바다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어디가 좋을까요? 제주도가 좋습니다. 그런데 갈 수 없으면 제주도 가고 싶지만 아쉽지만 갈 수 없어요. 그러면 다른 곳, 어디에서 바다를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운동장입니까? 아닙니다. 부산입니까? 네, 맞습니다. 부산, 바다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는 게 어때요? 가다.
부산에 가다입니다. 부산에 가다의 에는 오늘 배운 문법 이라도와 함께 어떻게 쓸까요? 같이 씁니까? 같이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압니다. 어떻게 합니까? 네, 부산에라도 가는 게 어때요? 에는 이라도와 같이 씁니다. 부산에라도 가는 게 어때요? 이렇게 말해요. 두 번째, 또 연습해 볼까요? 어디가 좋을까요? 말했어요. 교보문고가 좋은데, 여러분 교보문고 알아요? 교보문고는 아주 큰 서점입니다. 자, 책을 사는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이것을 말합니다. 책을 살 수 있는 곳, 책을 살 수 있는 곳으로 어디가 좋을까요? 교보문고가 좋습니다. 교보문고는 책을 살 수 있는 곳입니다. 교보문고가 좋은데 만약 갈 수 없으면 다른 곳에서 책을 사야 해요. 교보문고보다 더 좋은 곳은 아니지만 더 가고 싶은 곳은 아니지만 여기도 괜찮아요 입니다. 자, 여러분 어디에서 우리는 책을 살 수 있습니까? 네, 여기 있습니다. 외대서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외대서점에라도 가는 게 어때요? 여기 에라도 같이 썼어요. 교보문고 아주 큰 서점이에요. 여기에 가고 싶지만 만약 갈 수 없으면 외대서점은 조금 작아요. 하지만 여기도 괜찮아요. 외대서점에라도 가는 게 어때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어디가 좋을까요? 청계천이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지 않은 것 여기 있습니다. 산책하고 싶어요. 산책할 수 있는 곳, 청계천이 좋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네, 산책할 수 있는 곳으로 어디가 좋을까요? 청계천이 좋아요. 그런데 갈 수 없으면 어디일까요? 네, 우리가 사용하지 않은 단어는 운동장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운동장, 에라도, 에와 라도는 같이 썼어요. 여러분, 산책하고 싶어요. 청계천이 더 좋아요? 운동장이 더 좋아요? 네, 청계천이 더 아름답습니다. 더 좋아요. 하지만 청계천에 갈 수 없으면, 네, 어쩔 수 없어요. 운동장에라도 가는 게 어때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배운 문법 두 개를 사용해서 대화를 연습해 봤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우리 듣기 활동을 해볼까요? 자, 남자와 여자가 대화를 합니다. 두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지영 씨, 오늘이 무슨 특별한 날이에요? 학교에 올 때 보니까 밖에 꽃을 파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 내일이 어버이날이에요.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날이에요. 제 고향에서는 아버지의 날과 어머니의 날이 따로 있는데 한국은 같은 날이에요? 네, 한국에는 어버이날 하루만 있어요. 그럼 지영 씨도 부모님께 드릴 꽃을 샀어요? 꽃은 저녁에 집에 갈 때 사려고요. 선물은 미리 준비했어요. 어떤 선물을 샀어요? 사실 지금까지는 부모님 선물을 항상 사서 드렸어요. 이번에도 뭘 살지 몰라서 고민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직접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았어요. 네? 직접 만들었어요? 어렸을 때는 만들어서 드린 적이 있었지만 어른이 된 후에는 저도 항상 사서 드렸어요. 뭘 만들었어요? 부모님 두 분의 사진을 보고 그림을 그려서 액자에 넣었어요. 의미 있는 선물을 하고 싶었어요. 와, 지영 씨가 그림을 잘 그리니까 부모님 선물로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부모님께서 정말 좋아하시겠어요. 취미로 그림을 그리는 거라서 잘 못 그려요. 하지만 딸이 그려서 드리면 그림을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실 것 같아서요.
저도 다음에 부모님께 선물 드릴 때 제가 직접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봐야겠어요. 지영 씨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좋은 것, 비싼 것을 사서 드리는 것보다 제가 직접 만든 의미 있는 선물을 부모님도 더 좋아하실 것 같네요. 네, 여러분. 에릭 씨와 지영 씨의 대화를 잘 들었어요? 두 사람이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일은 무슨 날이에요? 그리고 남자는 여자한테 무엇을 물어봅니까? 여자는 무엇을 준비했어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잘 들은 후에 선생님이 질문하면 여러분이 잘 대답해 주세요. 지영 씨, 오늘이 무슨 특별한 날이에요? 학교에 올 때 보니까 밖에 꽃을 파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 내일이 어버이날이에요.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날이에요. 제 고향에서는 아버지의 날과 어머니의 날이 따로 있는데 한국은 같은 날이에요? 네, 한국에는 어버이날 하루만 있어요. 그럼 지영 씨도 부모님께 드릴 꽃을 샀어요? 꽃은 저녁에 집에 갈 때 사려고요. 선물은 미리 준비했어요. 어떤 선물을 샀어요? 사실 지금까지는 부모님 선물을 항상 사서 드렸어요. 이번에도 뭘 살지 몰라서 고민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직접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았어요. 네? 직접 만들었어요? 어렸을 때는 만들어서 드린 적이 있었지만 어른이 된 후에는 저도 항상 사서 드렸어요. 뭘 만들었어요? 부모님 두 분의 사진을 보고 그림을 그려서 액자에 넣었어요. 의미 있는 선물을 하고 싶었어요. 와, 지영 씨가 그림을 잘 그리니까 부모님 선물로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부모님께서 정말 좋아하시겠어요. 취미로 그림을 그리는 거라서 잘 못 그려요. 하지만 딸이 그려서 드리면 그림을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실 것 같아서요. 저도 다음에 부모님께 선물 드릴 때 제가 직접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봐야겠어요. 지영 씨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좋은 것, 비싼 것을 사서 드리는 것보다 제가 직접 만든 의미 있는 선물을 부모님도 더 좋아하실 것 같네요. 네, 여러분, 잘 들었지요? 선생님이 질문할 거예요. 여러분이 들은 내용을 잘 생각하세요. 그리고 답을 말해주세요. 먼저 1번입니다. 남자는 학교에 오다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무엇을 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네, 답을 말했어요. 답은 무엇입니까? 이것입니다. 꽃을 파는 사람들을 봤어요. 남자는 학교에 오다가, 오다가는 우리가 배웠습니다. 학교에 다 왔습니다. 아니에요. 학교에 와요. 그때 무엇을 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꽃을 파는 사람들을 봤어요. 그래서 남자는 궁금했어요. 오늘 무슨 특별한 날이에요? 여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자, 2번입니다. 여자는 어버이날 선물로 뭘 준비했어요? 네, 남자가 여자한테 오늘 무슨 특별한 날이에요? 학교에 오다가 꽃을 파는 사람들을 봤어요. 얘기합니다. 여자가 말해요. 내일은 한국의 어버이날이에요. 여러분, 어버이날이 무슨 날이에요? 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물도 드리고 편지도 드리고 부모님 감사합니다 말하는 날이에요. 부모님께서 우리를 많이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키워주십니다. 그것을 감사합니다 표현하는 날이에요. 자, 어버이날 말했어요. 여자가 내일은 어버이날이에요 말했습니다. 남자가
그러면 어버이날 선물 무엇을 준비했어요? 자, 어버이날 선물로입니다. 어버이날 선물로 오늘 배운 문법이네요. 여자는 어버이날 선물로 뭘 준비했어요? 여러분 들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무엇을 준비했어요? 이것을 준비했어요. 부모님 두 분의 사진을 보고 그림을 그려서 액자에 넣었어요. 부모님 두 분의 사진을 보고 지영 씨가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그 그림을 액자에 넣었어요. 여자가 어버이날 선물로 준비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말했어요? 자, 3번입니다. 여자는 그림을 그리는 것이 전공입니까? 여자가 그림을 그렸어요. 그림을 그리는 것이 여자의 전공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었지요?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취미예요. 여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취미로 그림을 그려요. 말했습니다. 네, 취미입니다. 이제 4번이에요. 남자는 생각했어요. 부모님께서 어떤 선물을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남자가 여자의 이야기를 들은 후에 아, 부모님께 비싼 선물, 좋은 선물, 아, 이것을 드려야 해요. 생각합니까? 아니지요? 자, 부모님께서 어떤 선물을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남자가 어떻게 말했습니까? 직접 만든 의미 있는 선물을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여자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부모님께 선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선물을 산 것이 아니에요. 직접 만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남자도 생각합니다. 직접 만든 의미 있는 선물을 아마 부모님이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마지막 5번입니다. 여러분, 들은 내용과 다른 것을 고르세요. 입니다. 1번, 오늘은 한국의 어버이날이에요. 2번, 여자는 저녁에 부모님께 드릴 꽃을 살 거예요. 3번, 여자는 지금까지 부모님 선물을 사서 드렸어요. 4번, 남자는 부모님 선물을 만들어 드린 적이 있어요. 자, 여기에서 4개의 문장 중에 3개는 들은 내용과 같아요. 그런데 1개는 들은 내용과 달라요. 무엇이 다릅니까? 여러분이 먼저 골라보세요. 네, 잘 골랐어요? 선생님하고 같이 볼까요? 들은 내용과 다른 것은 몇 번입니까? 네, 1번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어버이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왜 들은 내용과 다릅니까? 이것 때문입니다. 네, 오늘은 오늘입니까? 아니지요. 어떻게 말합니까? 내일은입니다. 오늘이 아니에요. 내일은 한국의 어버이날이에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답을 잘 말했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N으로와 N이라도 두 개의 문법을 배웠어요. 어떤 의미였어요? N으로는 선물로 하고 무엇을 이야기해요? 그것은 선물이에요. 또 취미로 무엇을 해요? 하면 그것은 취미예요. 라는 의미가 있어요. N으로입니다. 2번, 두 번째는 N이라도를 배웠어요. N이라도는 처음부터 생각한 것이 아니지만, 처음부터 하고 싶은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두 번째 생각한 거예요. 아주 좋아요는 아니지만, 이것도 괜찮아요. 할 때 N이라도입니다. N이라도는 을를 써야 할 때 이라도를 쓰지요. 그리고 을를은 이라도와 같이 쓰지 않지만 이라도와 같이 쓰는 것이 있었어요. 에라도, 부터라도,
까지라도 그리고 한테라도 이런 것은 이라도와 같이 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배운 문법을 한번 정리해 봤어요. 여러분이 책을 보고 다시 한번 잘 공부해 보세요.